물. 2. 에티오피아는 세계의 통치자입니다. 정부, 처벌, 설명. 네 번째 메시지도 2020년 12월 30일 종료. 서로 다른 시간에 발표된 진술은 조언, 비난, 교사, 앞으로 올일. 당신이 자랑스럽게 계속해도 오늘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의 인내심은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2004년 9월 21일 에티오피아 달력, 2012년 9월 29일 유럽 달력, 도천복등. 집행자 우리는 오늘도 당신이 알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이 모든 것, 에티오피아는 성모 마리아의 유산입니다. 돌이킬 수 없나니 결국 그의 앞에 온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1998년 11월 7일 발행된 에티오피아 달력, 2006년 11월 15일 유럽. 라고 말해도 2년을 기다려온 비상사태 선포. 성부, 성자, 성령,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2008 유러피언 캘런더, 2001년 4월 19일 에티오피아에서 발행된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뜻대로 17년 동안 아담의 온 족속을 위하여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 가족을 위해 진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유럽 달력 2013년 12월 21일 에티오피아 달력 아홉 번째 메시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세계 빛정부 아브라함의 삼위일체의 메시지 에티오피아는 세상의 빛 이아오디에프 정부와 에티오피아 정교회 다도에 대해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보낸 편지도 3년 동안 에티오피아는 삼위일체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땅 달력 2009년 4월 5일 유럽 달력 9월에 발행된 다섯 번째 메시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될 선언 /메시지 10 / 달력 2000년 5월 27일 에티오피아 달력 6월 4일 내 경우가 아니라 충격으로 회개하지 않더라도 주어진 기회를 무시하고 명령을 받아 끝까지 옮긴 강력한 행동 지구가 창조된 이후로 아브라함의 삼위일체의 순결에서 무사된 메시지 대신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고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며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을 들었거니와 특히 아홉째 말씀 주로 선포된 머신 트랜슬레이티드 바이 구글 메시지 3의 메시지 5에서도 실행으로 전송되도록 명령합니다. 회개하라. 다 이루었다. 오늘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노의 흐름 기록하고 역사 기록에 정착하십시오. 메시지 9로 발표된 비상사태 선포 행동으로 옮기기 메시지 8 메시지 8 메시지 5 메시지 3 메시지 1 및 2에서 무엇보다도 선언된 이를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돌아오는 대화의 시대는 회개하지 말라. 오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아담의 후손 여러분 지상에서 운명을 다하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당신의 심판이 당신에게 행해질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언급된 모든 판결, 그녀가 보지 못한 삼위일체의 분노의 흐름이 당신 앞에 도착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 메시지 1과 2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취하신 집행을 묘사했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기회를 수행할 때 하나님의 자비의 기록에 따라 모든 피조물, 지베이어트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삼위일체, 강력한 처벌, 처형, 결정 및 명령. 이 땅에 사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여, 오늘 들어라. 3. 머신 트랜슬레이티드 바이 구글. 온 땅 앞에 흩어진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와 창조주로부터 전능자의 명을 받아 도달하자. 들어봐. 그리고 넌 시간이 없어. 육지에 도착한 사람들. 당신과 상관없는 인류가 없으니 당신의 마지막 끝이 있다. 세계. 아브라함의 삼위일체 강력한 형벌 집행과 모든 사람에 대한 명령. 시편 74분의 73편.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보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고기잡이를 하러 가는 사도들처럼 개인 시장에 세금 징수에 이들로 간주되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적의 멀티에 의해 양심을 잃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잘 진술합니다. 우리의 일로 돌아왔다 결과는 우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우리가 보면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음에 의한 죽음 그리고 그가 승리로 우리의 독립을 선언했을 때 그들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그것을 주의 깊게 이해하면서 들어라. 우리가 기다려온 인내. 세계의학의 아이들을 기억하고 동정녀 그가 시작한 말. 그가 한 말을 주목하십시오. 결코 패배하지 않고 그를 적에게 맡기는 그는 시작의 집행자입니다. 언제나 그의 약속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있지 않으십니다. 밝혀지고 세이닝되고 기록된 역사가 없다. 끝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사도와 같습니다. 패싯 공격 전략 우리는 우리를 쳐다본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다.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니 들으라. 아담의 전 종족을 들어라. 하나님의 소수의 가족. 당신 자신과 온 인류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고 있는 일이 그의 말 인간 슬래시 그가 사랑한 남자 슬래시 그를 위해 가장 높은 값을 지불한 사람과 성모님, 온화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여, 당신도 목격자입니다. 그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버리지 않고 뉴스가 그들에게 도달했을 때의 상태, 그들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중 일부는 곧 아시다시피 사도들은 그들의 목자가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들은 그들의 모든 희망이 함께 묻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머신 트랜슬레이티드 바이 구글. 5. 당신이 되찾은 당신의 유산. 주께서 계시던 이 시온산을 얼마나 오래 알고 있습니다. 10.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리이까 적을. 어리석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19. 5. 당신의 산비둘기의 영혼을 구하지 마십시오. 광야에 거하는 백성의 밥이 되라. 15. 당신은 분수와 1.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진노가 양을 향하여 연기를 내나이까. 빛과 태양을 준비했습니다. 17. 주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그들을 함께 멸하라. 그들이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9. 우리 잔담. 21. 학대받는 자들이 부끄러워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주의 찬양을 표지판에 대한 소위를 설정하십시오. 5. 도끼를 들었다 하여 유명해진 사람. 지구에 13.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바다의 머리를 부수시며 상처받고 짓눌리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구원은 그 누구도 환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격적 행위입니다. 도끼와 망치. 7. 그들이 주의 성소에 불을 던지며 주물을 부어 더럽혔나이다. 3. 영원한 황무지로 발을 들어라. 원수가 행한 모든 일까지도 악인의 무리에게 이르게 하소서. 주의 가난한 자의 회중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20.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모독합니까? 11. 어찌하여 내 손 곧 내 오른손을 거두느냐? 의심하는 하나님의 종들. 앞으로 진실이 밝혀져도 상관없다. 당신의 목초지. 이 예적에 사신 내 회중을 기억하라. 막대. 우리의 표적을 보지 말라. 다시는 선지자도 없고 우리 중에 그런 자도 없도다. 여름과 겨울. 18. 여호와여 원수가 회방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위로. 당신이 기대하지 않은 좋은 약이 충만하게 도착했습니다. 말씀으로 가자. 당신의 이름이 있는 곳을 땅으로 내리소서. 8.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홍수. 당신은 거대한 강을 말랐습니다. 16.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
모든 것이 드러나면 깨져도 회개의 강한 후회로 이어져도 울창한 나무에 6. 이제 그들이 그 조각한 것을 단번에 부수고 물 속에 용 14. 리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어 산산조각 내어 이름 22.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변호하시고 우매한 자가 성소에서 사악하게 4. 내 원수들이 내 회중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그들 언약을 존중하라. 대저 땅의 어두운 곳에 처소가 가득함이라. 그것을 내 품에서 뽑아라. 12. 하나님은 예적부터 나의 왕이시라. 한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시며 머신 트랜슬레이티드 바이 구글 6. 현대의 뱀을 기록해 두면 피톤 시간이 저녁과 아침에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진실. 우리는 진실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피눈물을 흘리시며 당신의 신실한 종들 앞에 당신을 그의 말이 당신에게 이르러 당신을 측량하고 매혹시키고 불태우고 죽일 때 거기 어둠이 삼키고 합쳐질 때 출구와 입구를 잃을 때 너는 우릴 지켜봐. 사람들은 이 단어에서 이것을 간단히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의 정체성을 이해했습니다. 심판과 같이 너희에게 마치기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당신은 그 모든 시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화재로 소모. 당신은 처음부터 그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을 보자. 참된 아버지, 관대하신 세상의 구세주, 성모 마리아, 거룩한 천사들, 그리고 값비싼 값을 치른 우리의 태와히도, 곱트, 신앙, 우리의 깃발에 담긴 언약의 증표, 하나님의 불의 손길에서 첫 번째, 위대한, 전투, 진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들어라. 그렇다면 이 단어보다 더 설명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불에 던져졌습니다. 이 시대의 정부는 강자와 약자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도 데려오고 가져왔습니다. 머지않아 수천 배로 당신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그의 아이들은 땅에서 신발을 핥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파괴적인 것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마음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소개로 보여줄 것입니다. 누군지 알고 나면 날마다 너희를 책망하느니라. 23. 내 원수들의 소리와 내 원수들의 소란을 잊지 말라. 이 단어에서 에디오피아, 오늘날 에디오피아의 적인 태와히도, 곱트, 우리의 국기, 예언자 이사야 40장 3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대시 구하는 우리 모두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고문하고, 모욕하고, 전쟁, 분노, 이, 오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된 자들이 당신의 무게를 재는 식물의 무게는 쉽게 달아서 부서질 것입니다. 당신은 들 것입니다. 안 듣는 게 아니야. 널 태울 불, 내 등에 붙은 불. 너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시편 74분의 73. 녹색, 노란색 및 빨간색. 당신의 무게를 재을 것이고 당신이 쉽게 무게를 재는 모든 것이 주의하여 그의 종인 우리도 그의 신실한 종들아 우리의 충성된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우리의 교부들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어라. 그리고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곳 그가 가진 에디오피아주의 십자가의 종인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은 진리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오늘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장단점이 무엇인지 즉시 살펴보실 것입니다. 머신 트랜슬레이티드 바이 구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 그 사랑의 종들 종의 가족들 에디오피아는 지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시기를 빕니다. 그의 말을 들어 할 결정. 험한 곳이 평지라. 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이를 보리라. 숨기려고 듣다. 귀를 열고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서실 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아.
우리 하나님의 대로 곧 사막의 사 골짜기마다 도두어질 것이요 골짜기마다. 의롭고 선한 사람들의 세상 빛 가족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너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내 형제, 내 자매, 내 아버지, 내 밭, 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여호와의 기운이 불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너희와 함께 쉬지 않고 외쳤으며 너희에게 화목하라. 그것은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 숨어 있어? 할 곳이 없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을 벌할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역하고, 우리를 체포하고, 죽이고, 미치광이라고 불렀습니다. 의롭고 자비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세상의 빛가족, 당신은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만들고 당신을 돌처럼 만들고 푸드처럼 건조하고 함께 주님의 입이 말씀하셨습니다. 6. 그 음성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위대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의 빛의 불로 쌓여 보호받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당신을 허락하지 않는 한 허락해 주십시오. 어머니, 당신의 죄, 당신의 악한 길은 오늘 당신을 금기 사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뭐,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며, 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당신은 우리에게 모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걱정 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내가 악을 생각하고 내 힘을 의지하여 생각하고 행하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려고 하나님께 100번 당신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숨으라. 내가 땅을 지고 다녀도 천국에 나갈 수 있어도 있을 곳이 없다. 그 위에 확실히 사람들은 풀입니다. 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을 나는 무엇을 울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동산의 꽃 같으니라. 눈으로 똑똑히 들어봐. 다시 말하지만 들어봐. 17년 동안 우리는 당신은 불의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오늘 그 성취는 그분의 결정의 명령입니다. 7. 머신 트랜슬레이티드 바이 구글. 뺨으로 하늘을 재시고 땅의 티끌을 한량에 담으셨으니 너희는 그와 어떤 형상으로 비교하겠느냐? 19. 장인이 조각한 형상을 녹이고 참으로 그들은 부려지지 않을 것이며 참으로 그들의 줄기는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땅의 기초부터 이해했느냐? 22. 그는 궁창 위에 앉으신 이시니? 그는 힘이 강하다. 하나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27.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휘장을 쳐서 거할 장막 같이 펴고. 23. 어린 양들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번제물로 드릴 만큼 충분합니다. 17. 그의 앞에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의논하고 교훈하며 그에게 공평의 길로 가르쳤으며 그는 움직이지 않을 새긴 우상을 준비하는 교활한 일꾼입니다. 21. 주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임하실 것이요 그의 팔이 그를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그의 상급이 양동이의 한 방울과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기시나니 보라. 저울로 산들을,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느냐? 13. 누가 지시했습니까? 금장색이 그것을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을 던지느니라. 20. 그런 사람, 그들 위에 불면 그것들이 마르겠고 회오리바람이 그것들을 마치 높은 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힘차게 내 목소리를 높여라. 젊은과 함께 있습니다. 12. 그는 손바닥으로 물을 헤아리고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하찮게 여기시며 허영으로 여기시나니 18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에 비유하겠느냐 또는 아무것도 아님 그는 세상의 재판관들을 허무하게 만드신다. 24 참으로 그들은 심지 않을 것입니다. 섬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16 레바논도 불사름에 부족함이 없고 짐승들도 그분과 함께 계시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습니다. 11 그가 목자 같이 양떼를 먹이되 땅과 그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하늘을 마치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라.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10보라. 지식을 전하며 명철의 돌을 그에게 보이더냐. 15보라. 민족들은 불명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없느냐. 그들의 군대를 수대로 부르시되 그의 권세가 크심으로 그들을 다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루터기 25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같겠느냐. 거룩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26 주의 영이냐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14 그가 누구를 데리고 가난하여 재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며 그는 추구 8 머신 트랜슬레이티드 바이 구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들은 달려도 지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낮아지고 악인과 악인은 멸망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지금까지 큰 시련은 모두 보상을 받았고 그들이 자유로울 때가 왔다. 너희가 들은 대로 17년마다 너희가 그 모든 심판을 시행하리라. 구원받을 기회, 위로할 기회. 당신이 불과 죽음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 연민의 백성,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들, 빛의 에티오피아 가족, 강도 증가, 30 소년이라도 기진하며 곤비할 것이요 장정이라도 계곡과 구덩이. 여러분은 선포의 대변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방법, 날개로 날고 달릴 것이다. 지치지 않을 것이다. 걸을 것이다. 지치지 않을 것이다. 공개적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억눌린 너의 무리에게 하나님은 굳건히 서 계십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반란과 어리석은 지치지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느뇨 그의 검색이 없다. 가난한 자들을 매장하기 위해 시냇물처럼 땅을 파는 사악하고 잔인한 자들 걸어가며 기절하지 아니하리라. 불과 사람의 모든 영광이 해와 같고 광야에서 마른 풀의 꽃 같으니라. 마귀의 속박에서, 굶주림에서, 질병에서 잔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아 내 길은 여호와께 숨기웠고 내 공의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느냐. 20달 30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것은 곧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로부터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셨은즉 너희가 굳건히 서서 그들의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라 너희가 금지되어 장사될 것이며 이해 29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메시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쓰레기로 갈 것입니다. 당신은 몰랐습니까?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곧 창조주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산처럼 당신의 금지가 가득한 산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음 페이지 아래에서 부활의 시대에 이르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의 잔이 채워지는 그대여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비둘기같이 새 힘을 얻고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미래의 시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신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불의 영과 슬기의 영으로 불태우시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그러나 9. 머신 트랜슬레이티드 바이 구글 당신의 나라 당신의 지식으로 측정되지 않고 당신이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하지 않는 명령, 확고한 명령, 당신을 따르는 동안, 당신을 환영하는 동안,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이 땅의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 의지 때문입니다. 즉, 당신이 지구에 머무르는 것은 당신이 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부상자를 구속하고 대신 역경에 굴복하지 않고 환대하는 것이 여전히 그분의 뜻입니다. 당신을 위해 다시 주어지고 당신은 공의의 재판관이신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인도될 것입니다. 태초의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시사 이 명령과 그의 당신은 모두 결국 결론입니다. 그들은 이를 끝내고 끝낼 것을 의미합니다. 불과 물, 빛과 어둠, 당신은 무엇보다도 지능의 주인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사 당신이 그의 영광의 빛과 같이 영원히 아름다워지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심이니라. 당신이 저지른 죄와 잘못,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산란, 예, 가서 돌이킬 수 없는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래가, 내가 할 시간이야. 아담에게 난 모든 죄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결정이 당신을 맞추는 동안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순간부터 생활에 있으니 보시다시피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 고통과 파괴, 심판의 말씀을 들은 너는 당신의 인종, 당신의 피부색, 당신의 국가, 당신의 집, 당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을 격려합니다. 당신이 듣든 말든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 당신의 신을 믿고 세상과 당신의 적을 정복하고 이 이상한 세상을 끝내십시오. 그것을 측정하는 것. 따라서 당신은 오늘 그의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이 멸시하고 모욕했던 당신의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시간이 없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제도를 이해하고 당신의 이 세상을 믿으십시오.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교만하게 섰으며 너는 지느기니 너는 부서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을 너희가 정확히 알고 당신의 모든 뜻을 당신에게 알려주시고 당신을 창조하시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하러 오실 때, 그러나 그가 주 앞에서 그의 말대로 행할 때에 너를 살리고 너를 빛나게 한 태양, 너의 숨결인 바람, 찾아오는 죽음, 내가 지혜가 있어 행한 죄악을 내가 분별하는 자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 그분은 당신을 창조하셨고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셨고 당신을 사랑하셨고 당신의 모든 뜻을 당신이 알게 하셨습니다. 10. 머신 트랜슬레이티드 바이 구글. 불로 살라지고 큰 진노로 그들을 인도하십시오. 바다와 땅이 묻은 것을 모두 도로 주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땅과 땅이 마귀를 배척하고 믿으며 이 땅의 영원한 거민처럼 보이는 죄인들. 그리고 두려움. 그들은 성령으로 단장하여 하나님 우리 주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계시를 받은 척하여 그들의 유교적 해석에 불을 붙이고 모든 사람에게 이르시라. 조상, 하나님의 순교자의 명예, 명예로운 인도를 받으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의 약속에 따라 그의 심판을 집행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그가 에티오피아를 멸하려고 공격하면 하나님이 큰 진노와 불로 원수를 진노의 심판. 오늘날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빼고 더하고 변경하고 번역합니다. 거룩한 천사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동정 마리아와 그분의 의로우신 성도들이 큰 영광으로 감사함으로 그의 오른손에 서고 멸시하는 자들을 떠나게 하시고 그의 신실한 백성의 피 곧 조상들과 감옥에서 풀려나 그가 파괴하려고 공격했을 때 잠시 큰 분노에 머물렀다. 순종하고 실행으로 이동합니다. 내가 내 일을 안하니 그가 심판 때에 너를 영접하였고 천국이 접힐 것입니다.
첫째 뱀인 마귀와 거짓 예언자 피톤이 쫓겨날 것입니다. 그의 말씀과 그의 계명과 그의 제도와 그의 뜻을 멸시하고 모든 권면을 멸시하며 땅의 대륙을 기업으로 받고 그 위에 살며 첫째 부활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의 의지입니다. 그를 멸시하는 지상의 큰 죄악을 응답하고 최종 심판을 위해 앉을 것입니다. 죽음은 자기가 죽인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며 하나님 우리 주께서 예비하신 나라 그들은 그것을 영원히 즐길 것입니다.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찬양을 받은 지상 최초의 대륙 에디오피아 오늘날 살아있는 자녀들을 위해 그의 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어머니들 거룩한 천사들에 둘러싸여 큰 영예와 찬미를 받는 성도들의 빛 우리의 그리고 이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 굳건히 서 있었던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그의 정당한 판단에 의한 판단 격려 허용된 시간의 끝에 마침내 원수 그를 슬프게 하는 자들 그를 거부하는 자들 죄인들은 큰 충격으로 왼쪽으로 쓰러질 것입니다. 자기에게 계시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삼아 자기를 선생이라 하여 이기심을 뛰어넘어 최후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땅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때를 주셨으니 땅에 있는 주의 백성에게 영화롭게 하시고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게 하소서. 또한 하늘에 있는 심판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11. 머신 트랜슬레이티드 바이 구글 그를 오늘의 악의 끝까지 이르게 하소서. 우리가 거듭거듭 말하되 누가 우리의 말을 들었나이까? 이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의 종인 우리는 타락한 특히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선생님이 그의 성적을 설명할 때 그가 그의 학년을 통과한 것을 안다. 삼위일체로부터 그분의 명령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상기시키기를 좋아했던 종들. 마음은 이미 그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마음이 저울질하는 순간. 우리의 터와 아이도, 카프틱, 가정은 마치 그가.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홍보하고 지지하는 모든 인종차별주의자들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의 땅이 진노의 홍수를 견디지 못하여 이 악한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권위는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듣지 않으면 미움을 받고 지옥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알게 될 것입니다. 들을 자가 없으니 엄벌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메시지. 지구 전체 대륙. 터와 하이도 가정에 있는 우리 가정에서. 에디오피아 세계의 빛 메시지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목하였으므로 너희의 운명은 의로운. 위의 내용이 성취되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뒤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보는 것입니다. 복도로 안내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멸시받는 사람들을 넘어진 곳에서 일으키신다. 추종자들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듣지 못하게 하여 조상들이 영원히 지옥의 불을 상속하여 산사를 입고 고난을 받으며 오늘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듣자마자 당신의 행운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왕, 교사, 설교자 이단자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 카톨릭, 이슬람교도, 오늘도 나의 스승, 나의 아버지, 회개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축복의 아버지, 사람아 오늘 우리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이 시대의 그의 말씀, 그의 뜻, 경멸하며 충고하는 그의 멸시받는 종들, 우리 발의 쓰레기까지 쓸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들만 봐도 당신의 결정은 어떨지? 오 나의 사람들이여 자신의 실패를 증명하는 학생처럼 그의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함이니 때가 이르리니 내가 볼 날이 오리라 그리고 우리는 그의 오늘날 집행심판의 중벌과 땅의 명령이
이 분노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그의 아들의 손, 그의 사랑하는 자, 그의 찬송할 기업. 당신이 그것을 듣지 않으면, 만약 너라면, 신비, 머신 트랜슬레이티드 바이 구글. 당신의 마지막 도착, 고통과 불 속에서의 당신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에서 처벌,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참여같이 행음하는 자들아, 교만과 죄로 가득 찬 마음, 오늘 당신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일어나 가로되 에티오피아 사람의 부활도 없고 진노도 이르지 아니하며 화해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악의 넓은 길을 너희가 듣는 그것을 오늘 너희 귀는 듣고 너희 눈은 죽음의 행위를 보고 있다. 그들의 겉곧 세상의 빛 에티오피아가 그들에게 병이 되어 그들의 당신이 성취될 때까지 좋은 행동을 하라고 우리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고 기독교인을 만든다. 우리는 그들이 오늘날에도 너희는 왕들이요 악한 권세들이요 목사들이라 나는 지도자요 자칭 너희라 칭하는 우리는 선생이라. 그들 자신을 그의 하나님께로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악을 행하기에 너무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말을 듣든 듣지 않든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직업이자 기회입니다. 찬양하라. 마귀의 자식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른바 선비들이 억지로 자신의 옷을 갈아입고 굴욕을 주는 것은 심한 일 없이 지나칠 수 없습니다. 어떤 구덩이에 들어가도 이해할 수 없는 맹렬한 분노로 금지되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에 대해 설명하고 알리고 이해하고 당신은 너무 두려워하고 당신 앞에 서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는 고문과 고통을 겪습니다. 이 가짜 옷은 수년 동안 멸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들을 가혹한 심판으로 이끈다. 시작한 일, 끝날 일, 한 일, 원수의 악령을 붙잡는 일, 영혼. 그들은 많은 도발적인 책을 출판하고 배포했습니다. 이 악한 일에 아브라함의 삼위일체 마음으로 들어라. 죽는 것은 잡힌 것이 아니다. 심판. 마지막에는 세상이 끝날 때 모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판단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교만하여 그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며 깨닫지 못하며 화목하지 아니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직자, 집사, 교환, 하나님의 집에서 사업과 당신이 설정한 거부. 오늘 그분의 말씀을 다시 살펴봅시다. 어딘가에 너의 이기심, 너의 마음, 너의 충성심, 마귀로 가득 차서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말씀은 이기심으로 그들의 육체의 정욕을 퍼뜨리고 그의 말씀을 멸하려 하며 처벌, 곧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도교에서 당신은 13. 머신 트랜슬레이티드 바이 구글. 그들이 그 위에 앉았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마곡을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도다. 구 그들의 작품에 따르면 13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리고 죽음과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모든 마귀의 종들이 피곤할지라도 빛에 열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보라.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책이라. 일으키고 그 위에 인봉하여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연령 7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옷에서 놓였달.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또는 그들의 손에, 그리고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오 그러나 나머지 또 정의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이 그의 손에 큰 사슬 이 그가 그 용 곧 예펜 곧 마귀를 잡으니
6.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 위에 임하느니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을 두루둘러 음부가 그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그들이 각각 심판을 받더라. 요한계시록 20장 대시 해는 차리라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4. 그리고 나는 보좌들을 보았다. 또 나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복과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으니 아무 권세도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로 더불어 천 사탄과 결박하여 천년 동안 결박하여 삼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도망쳤다. 그들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1도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죽은 자들이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있고 밤낮으로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11. 그리고 나 그러므로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서 어둡게 하고 없애기 위하여 그들의 작품 14.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15.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10. 14. 머신 트랜슬레이티드 바이 구글 하이에나. 그러나 하이에나를 대표하고 행동에서 그를 닮은 아버지가 왔고 툭, 주방, 고문, 세상의 빛인 에디오피아의 가족들의 대담 너 모든 것이 우스꽝스럽고 당신은 그가 당신에게 명령하도록 만들었고 당신은 일어난 계획의 집행자인 삼위일체의 결정에 따라 당신은 당신의 그들이 교만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옵소서 주의 대답을 기억하사 거기에는 큰 재앙과 멸망이 닥칠 것입니다. 그의 시체와 그들이 나귀에게 와서 거기 결박하였다. 당나귀처럼 그들은 당신은 악, 이기심, 경멸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개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소리치게 만드세요. 당신이 죽음이 당신을 데려가도록 기도할 때 죽음이 당신을 비웃을 때 당신의 가족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만들었고 당신은 손에 손을 잡았습니다.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실행자. 여기에서는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당신의 일에 따라 내가 나갔을 때, 내가 내려갔을 때 아침에 이리같이 죽은 것을 먹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한 목자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비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거기서 너희가 세례를 받고 부르심을 받은 대로 너희 마음을 위하여 주의 성전을 헐고 침묵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기 당신이 있습니다. 가해자와 가해자. 닥칠 큰 재앙과 멸망이 당신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있을 때 당신에게 달려갈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맛보게 될 거야. 거기에서 그를 분해하십시오. 당신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성령의 특성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로 사서 마귀 정보와 은밀하게 계획의 집행자인 삼위일체의 결정에 따라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당나귀, 그의 배, 만족하지 못함, 당나귀가 먹히는 것, 그의 눈은 온통 마음과 모든 것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당신은 그가 당신에게 명령하게 했고 당신은 당신의 노동의 열매 당신은 영원히 사는 것 같았고 당신의 육체를 위해 정말로 당신을 가장했습니다. 모든 끝났어. 불이 당신을 먹을 것입니다. 2년 전, 당신은 편지에서 당신의 기회다.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세계의 에디오피아비. 그들이 내게 소리를 지르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심판에 사로잡혀 죽음이 너희를 지배할 때, 상처를 입었을 때, 가장 큰 상처가 하나님, 바로 마귀의 지도자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었고 배반했습니다. 이 전체 행위의 모든 지지자는 불에 타버릴 선고를 받았습니다. 주문이 도달했습니다. 15. 머신 트랜슬레이티드 바이 구글. 그들이 듣는 소리는 우리 하나님과 같이 좌우도 듣지도 않고 주를 따르나이다. 협회, 우리에 대한 공격입니다. 열어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든 우리는 그분의 종들과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결정과 화해하다. 그뿐 아니라 당신이 제자리에서 끝났음을 보여주기 위해 명령하고 우리는 그의 종들이 격려하고 우리 편에서는 거룩한 명령을 앵무새처럼 아시다시피 앵무새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발성 학습자입니다. 악마의 군인 진실을 파괴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금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의무를 받아들였습니다. 젊은이, 정부 스파이들이 모인 곳에서, 더러운 회합에서, 더러운 협회, 당신의 심판이 당신 뒤에 왔습니다. 방송, 그들이 에티오피아 세계 빛을 비판할 때, 그들이 우리를 모욕할 때,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워진 참된 자녀들의 행위가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우리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의 메시지를 잊지 않고 그들은 오늘날까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일신교를 굳게 붙잡고 이 무너지는 일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 성취, 아담의 후손,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 훨씬 적습니다. 당신의 행동, 특히 우리 에티오피아의 지도자들이 들은 것은 당신의 행동입니다. 소리를 들은 다음 추가하지 않고 모방하며 원본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동의 정도에 따라 더러운 교제를 합니다. 주일학교, 이런 불결한 것들. 삼위일체, 그리고 삼위일체의 명령이 확고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들은 진리를 옹호하고 그들 안에 있었고 정탐꾼들과 위선자들로 대신했습니다. 그들은 불평할 때마다 그것을 이단이라고 비난합니다. 듣는 것은 당신의 행동입니다. 이것으로 그냥. 다만 우리가 신실한 종과 같이 우리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교사이자 학자라고 주장하는 정교회, 위성 TV의 공개, 당신의 말로 성도들의 연합, 그리고 우리는 이전 이름과 좋은 이전. 우리가 오늘 이 집행 명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듯이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충분한 기회를 주는 시간. 지식과 존재. 그리고 인간의 척도. 우리는 어려운 명령에 저항했습니다. 이단. 모든 모임 장소. 모든 커피 장소에서 우리를 검처럼 씹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지지하는 만큼 당신이 그들로부터 그것을 가져가는 한 당신은 16. 머신 트랜슬레이티드 바이 구글. 많은 조언자와 신실한 종들을 너희에게 보내셨다. 국민이 참여자가 되었고 7째, 8째, 9째 기별을 사람들에게 전한 하나님 마귀 첫 번째 뱀 용 거짓 선지자. 우리는 거룩한 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더욱이 다양한 얼굴의 사람들, 권력자들, 종교기관들. 우리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모든 기회에서 그것을 표현해 왔으며 계속해서 표현해 왔습니다. 지식의 성취, 발전의 정점에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 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지식과 이성 때문에 당신은 결코 듣지 못할 것입니다. 있었다. 2년 동안 지속되는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 네 번째 메시지, 다섯 번째 메시지. 이 악한 세대와 장차 올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고 당신이 듣지 못한 인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27년 동안 세계 모두 들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우리를 죄, 그리고 당신은 경멸, 주요 죄, 거짓말, 음행, 탐욕, 속임수, 우리를 받고 우리를 믿으십시오.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7년의 여정 동안 9개의 메시지는 지지자. 그러나 우리 연약한 종인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내어 너희에게 여러 번 우리는 편지, 조언, 가르침뿐만 아니라 많은 통지를 전달했습니다. 사악한 증오로 가득 찬 트리니티. 다면적이고 다양한 캠페인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후회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후히 주셨으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당신을 그분께로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노력의 수. 그가 너희에게 많은 조언자를 보내셨으니 이 헌법을 포함하는 공개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메시지. 여섯 번째 메시지. 산업, 지식의 모든 생산물, 성장의 정점에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에티오피아 달력에 따라 1998년 11월 7일에 시작되는 예정된 첫 번째 메시지. 그리고 멸시와 자기 인식과 너희가 쌓은 모든 죄의 열매를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올해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위대한 국가이며 자칭하며 모든 산업 분야에서 내일 모든 해의 아침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경멸, 모든 것의 주인, 부르짖으나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말을 듣고자 하는 자의 말을 듣지 못하였고, 의로운 경멸과 증오, 그리고 매우 전술적이고 포괄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벌이나 경고나 강한 진노나 성삼위일체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판단하라. 더 나쁜 방법으로 그들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심판, 다가오는 그의 진노. 17년을 보냈고 여전히 노력 중인 메시지. 들었어.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아무도 에티오피아의 빛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17. 머신 트랜슬레이티드 바이 구글. 땅이 마르고 대진 노아 홍수가 이르렀으니 너희가 견디지 못하겠고 부디 소돔과 당신의 입이 당신에게 말하고 당신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차면 그것이 나에게 아름답습니다. 우리와 우리에 대해 진실은 바로 지금 멸망할 악한 세대의 주술이며 세계의 에티오피아 빛의 가족, 특히 우리 북부 지역에 투옥되었습니다. 당신의 말도 안 되는 말에 대해 입에서 나오는 이상한 비판으로 올해는 정보화 시대라 불리며 다양한 SNS와 다양한 장소에서 하나님이여, 당신은 그분의 인내를 부끄럽게 여기고 멸시하고 배반했습니다. 학문의 도구에 둘러싸여 온 몸이 벌을 받아도 돌아오지 않는다. 오늘도 그리고 악, 부정, 환난, 거짓으로 가득 찬 영원한 자아, 헤아림,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진노가 크신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당신의 무서운 파멸이 우리에게 임하여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입의 채찍을 넘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했습니다. 17년 동안 우리는 울면서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 세대, 현재 세대는 흘러가는 세대가 될 것이며 고무라야 노아 시대의 백성처럼 측량할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일렀노니 96. 열린 자물쇠 없이 당신의 입과 혀인 다음 인라인 소유자 비판. 너무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닙니다. 들어라 오늘도 역사와 진실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했고 만족합니다. 인류가 창조된 이래로 존재하십시오. 돌아와서 당신의 신과 화해하십시오. 진노가 왔습니다. 당신은 흙이 아닙니다. 판결과 명령이 집행되는 것을 보거나 들을 때의 비방이 주인인 너는 이렇게 말하라. 예배, 교회, 모든 비밀회의, 캠페인 및 토론에서 모든 주제는
신이 사악하고 극심하고 지나친 멸시로 가득 차서 그 명철을 의지하여 온 인류가여 우리의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죄와 죄책감과 무한한 경멸로 인해 당신은 곱다. 당신은 커뮤니티에서 눈에 띄고 그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요즘은 다음과 같이 경멸과 부정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지 마. 우리 이 악마의 대리인, 이 정부와 손과 창갑, 그리고 당신은 이민을 왔고 너희가 보고 있거니와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때에 너희와 같이 마법이 반복됩니다. 파라오처럼, 그래서 최근 인간 짐승인 히틀러처럼 멸시와 함께 그 이상은 일곱 번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말을 듣겠습니까? 경멸하고 모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며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당신은 무엇이든 말했다. 19. 머신 트랜슬레이티드 바이 구글. 19. 우리 외에 누가 있느냐고 말하는 행정부, 무대, 교회. 채워주시는 여러분. 중동 국경, 아프리카, 북부에 번영하는 왕국. 그것은 그는 지구도 자신에 의해 창조되고 명령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 당신이 지불하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정확히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일을 행하며 수십억 명을 최후의 불의 만찬에 넘겨줍니다. 그것은 정부에 의해 억압당하고 노예가 되었다. 이 안락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실 심판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을 어떻게 대접하였습니까? 당신의 등에 짊어지고 우리는 큰 떨림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무섭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더 나쁜 영혼을 품은 당신을 위한 모범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깨워 보라. 내일 장사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대시 출애굽기 9장. 대시.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명령을 기다리고 메시지는 칼과 불로 무장한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가 아이를 어떻게 믿었는지 본다면 소포라고 불리는 우상. 오늘 여러분을 위해 설명하겠습니다. 파라오에 대한 멸시와 그의 마음의 부인, 그의 증오와 멸시, 그의 용기와 안다고 주장하는 흥정, 학자들의 옷으로 가려진 자, 그가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는 자신에 대한 살아있는 경멸이며, 크고 작은 파라오, 그의 시대의 파라오는 존경받고, 의기양양하고, 강하고, 강당과 강당과 교회가 온 백성을 사로잡아 종살이하게 하였는가. 강력하고 번영하는 정부.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천명이다. 우리가 당신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파라오는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아니라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배경 잘못. 당신의 가혹한 판단. 놀라운 시대, 놀라운 세대, 강제로 우리를 심판하고 나를 파괴하라. 그가 말했지. 끊임없이.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는 무엇을 성취했는가? 결말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야? 이집트 정부, 그는 상상도 못했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 그에게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올해의 파라오들이 그의 시간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끔찍합니다. 먼지야, 오늘 그의 대답을 들어라. 내가 말한 멋진 시대, 이것 때문이다. 각 이마에는 그 포만감에 찬 사람이 마술사, 행악자들을 믿었던 파라오를 멸시하고 고집, 오늘 우두머리들과 창녀들과 통치자들과 지도자들과 땅을 걷는 자들,
그러나 그는 마치 그가 여러 해를 산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가 머무르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난 크고 작은 많은 풀의 본보기로 너희에게 머신 트랜슬레이티드 바이 구글 20. 이튿날 일이 있어 애굽의 가축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내가 내 백성을 거슬러 스스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18. 보라, 맨유, 종기. 종기가 마술사들과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12. 그리고 주님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죽은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8. 그리고 주님 지금까지도 그 기초가 되었습니다. 19. 이제 보내어 내 가축과 그 모든 것을 모으라. 모세 1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앞에 서라. 3.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나를 섬길 수 있습니다. 14. 이제 내가 내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몸에 내리리니 바로의 눈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부려라. 고운 땅에서 작은 티끌이 들이라. 집으로 가져오지 못하면 우박이 그들 위에 내림으로 그들이 죽으리라. 20. 두려워하는 자는 매우 고통스러운 머리. 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15. 이제 내가 내 손을 펴서 역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치리니 그리고 이집트 온 땅에 10. 그들이 풀무의 죄를 가지고 그 앞에 서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기를 내일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시리니 육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비난합니다. 11. 술객들도 모세 앞에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라. 17. 아직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7.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이 한 마리도 없더라. 이때쯤 내가 이집트에 그 이후로 없었던 큰 우박을 내리게 하겠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히브리인들은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는 풀무의 제 두 웅큼을 취하고 모세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당신은 현장에 있습니다. 들에서 발견되는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 위에 애굽 땅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종과 주의 백성에게 온 땅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노라. 애굽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것이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다섯. 주님께서 파라오 모세가 그것을 하늘을 향하여 뿌렸다. 그리고 그것이 터지는 종기가 되었다. 너는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16.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는 머신 트랜슬레이티드 바이 구글 21. 이집트가 국가가 된 이후로 이집트 온 땅에서 이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25. 그리고 우박이 내리쳤다. 더 큰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그 후에는 그들을 보내시리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부어주신 주님의 30. 그러나 너와 내 신하들은 너희가 아직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노라. 31.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종들과 그의 가축을 들의 모든 풀과 들의 모든 나무를 거구라. 26. 고센 땅에서만 마다들을 포함하여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망이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도다. 밀과 호밀은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